프란츠 카프카의 1인칭 소설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서를 많은 배우들이 1인극으로 만들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빨간 피터라는 제목으로 이거를 재미있는 연극으로, 이게 저 카프카의 소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학적이고 또 학술적이어서 언뜻 그냥 그 대본으로 그냥 연극을 만들면 좀 딱딱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.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좀 관객이 쉽게 이 카프카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도록이면 재미있게, 또 1인극을 보는 재미라는 게 배우의 연기를 보는 재미잖아요. 그래서 그 재미가 있게 그렇게 연기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준비한 작품입니다. 중국에서 공연할 때는 뭐 그냥 한 3, 4분 간격으로 막 이렇게 폭소가 쏟아지고 그랬는데, 우리 관객들이 이제 어떻게 재미있게 받아들이실지 이제 그거는 저 자신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. 근데 저가 이제 그 이 나이가 되도록 그래도 연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열정이나 이런 생각들을 모두 그냥 이 한편의 연극 빨간 피터에 팍 쏟아부어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보실만한, 보고 싶을만한, 또 누구한테 권할만한 그런 연극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한 연극입니다. 꼭 보러 오세요. 꼭 보러 오세요. 예. 문화 생활에는 문화 뉴스.